20년간 만두 장인으로 살아온 권태중 씨는 가업을 잇겠다 나선 아들에게 혹독한 수련을 시킨다.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. 아들 권영도 씨도 아버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데. 그러던 어느 날 태종 씨가 사상 첫 가족 여행을 제안한다. 난 아주 멀리. 가까운 대로요. 기름 좀 넣어라. 놀러 갈 데가 없는데. 갑작스런 얘기에 형도 씨는 당황스럽다. 좀 변하는가 봐요. 괜히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가 봐요. 그래서 그랬나? 그 순간 그 탁 얘기한 건데 이제 봐야지 뭐. 이제 이번에 봐서 잘 못하면 이제 영원히 없는 얘기고 잘 하면은 또 이제 다음번에 쉴 때 이제 가족끼리 가는 게 자꾸 많아지는 거고 이제 그것뿐이죠 뭐. 20년간 함께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던 태종 씨 가족. 왜? 아니. 그날 밤. 우리 어디로 갈지 좀 얘기 좀 하자고. 비상 대책 회의를 연 형도 씨. 우리 아버지한테 바닷가 가자고 얘기했다며. 응. 너 근데 형이 생각해봤는데 바닷가는 솔직히 너무 멀지 않냐? 좀 멀긴 멀지. 좀 멀잖아. 그리고 또 그날 비가 온대. 비가 온다 그러니까 꼭 물가 쪽 말고도 다른 데도 찾아봐야 되는데. 실내 쪽으로 하면 솔직히 나도 그 생각은 했어. 실내 쪽도 괜찮아. 근데 뭐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야. 알잖아. 안에 있는 거는 그냥 한 번씩 딱 훑고 끝이야. 그러니까 그런 추억도 없잖아 우리. 갑론을박 의견이 엇갈린다. 그런 거라도 실내 쪽으로 하는 거 솔직히 실내에 뭐가 있어. 갈만한 거야. 방이라 그래도 방값 내야 되고 방 안에서 뭐 삼겹살 꺼먹을 수는 없잖아. 뭐 나가서 뭐 사먹던가 그래야 되고 또 돈이잖아. 아니면은 뭐 실내 입장료 같은 거 내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런데 또 어디 가서 또 밥도 사먹고 그러니까. 그리고 그날 비가 온다 그러긴 그랬는데 아직 몰라.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. 아니 온다 그랬는데 아니야 안 올 수도 있어. 일단은 아 그러다 진짜 오면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형도 씨. 너는 형하고 같이 이제 불을 피워갖고 고기를 굽고. 아 우선 그 그러니까 비가 만약에, 오나 안 오나부터 생각을 해. 일단 그 근데 아침부터 비가 오면 어떡하지? 그래도 가. 어? 낮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 비가. 드디어 여행 당일. 어때요? 뭐 그런 게 끼긴 꼈는데 비올 확률 30%밖에 안 된다니까 안 올 거예요 오늘. 자기만 믿으라고 식구들에게 호언장담했는데 날씨는 그렇다 쳐도 더 큰 문제는 장소. 일하느라 바빠서 미처 정해놓지 못했으니 부랴부랴 인근 계곡으로 사전 답사를 나온 형도 씨. 여기 괜찮. 제가 원하던 곳이에요, 여기가. 여기 날씨가 해가 비치게 돼. 오늘 저의 날인 것 같아요. 주변을 둘러보던 형도 씨가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. 와서 쭉 내려. 최적의 장소를 마침내 찾아냈다. 여기서 자리 피고 여기서 이제 고기도 꺼먹고 그리고 바로 앞에 물도 깨끗하고. 날씨도 장소 섭외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니
횡재라도 한 것 같은 형도 씨. 즐거워할 가족들의 얼굴이 벌써 눈앞에 펼쳐진 것 같다. 준비 다 했어? 응? 장소까지 알아보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. 식구들과 함께 먹을 음식까지 챙기려면 서둘러야만 한다. 또 뭐 챙기는 거지? 민정 아빠! 어? 소금이랑 후춧가루랑 마늘이랑 또 뭐 챙겨야 돼? 쌀! 응, 쌀. 우리 브루스타랑 다 어디 갔어? 짐을 챙기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. 가족끼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가져가야 할지 더 막막하다. 상추는 못 살 텐데. 비싸서? 안 팔더라, 비싸니까. 안 팔? 민정이 밥도 퍼가야 되지 않아? 밥. 밥 거기 어머니 있는 데 가서. 어? 그 보온되는 거 어머니네 있어. 그 우리가 준비한 거는 목적지랑 김치밖에 없잖아. 아니야,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준비하면 돼. 근데 여기에서 왜 계속 있는 거야, 그러면? 얼른 가야지, 이제 장 보러. 고기 사러, 빨리. 그럼 김치 하나 싸는데 한두 시간 걸린 거야? 어, 그럼 그래. 뭐 빠뜨린 거 없어? 몇 번씩 다짐을 받고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데? 근처 마트에서 고기와 채소를 사들고 드디어 부모님 댁으로 향한다. 준비 다 하셨어요? 다 했어요, 형제? 10시까지 해야 되네. 12시쯤 도울 준비해. 난 갔다 왔어, 벌써. 놀러 갔다 오셨어요, 벌써? 그래. 지금 10시야. 사람들이 지치기만 하고 있어. 내가 어느새 2시간이나 늦어버렸다. 컵 있네. 아, 나무젓가락 안 사왔어, 또 있어. 어머, 나무젓가락 없나? 밥 좀 퍼와도 돼? 밥도 못했구나, 너네. 아니, 했는데 풀 데가 없어서. 어, 그래, 풀 데가 없어서 그런 거야. 뭘 달라고 했어? 그 장도 싸야 돼, 엄마. 그리고 칼도 좀 가져갈게. 그래, 이 칼 이거 갈라고 생각을 했으면 갈에서 다 챙겨가지고 와야지. 아니, 뭔가 좀 힘들었잖아. 낮에라도 챙겨놔야지. 이런 거라도 챙겨서 가본 적이 없어서 뭘 챙겨. 안 가봐도 이런 건 기본이지. 뭔가 불안하다 했더니 빼먹고 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. 아니 지금 이제 뭘 한다는 거야? 몰라나니 아내가 다 챙겨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내일 가는 거야? 뭘 참... 자가 그럼 미리 양념 좀 해놓으라 그래. 뭘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 좀 일찍 일어나갖고 좀 얼렁얼렁 좀 하지. 야, 아직 그 자다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좀 너무했다 싶은 태종 씨. 뭐야, 어디 왔어?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니 여행 준비 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. 다른 때 같으면 난리가 나도 벌써 났을 일. 웬일로 화를 꾹 눌러 참는 태종 씨. 20년 만에 처음 가는 가족 여행 날이 오늘이 아니든가. 혼내는 수위를 한참 낮춰준 아버지도. 희한해.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요. 뭘 준비해야 되는지. 아버지 딱 얼굴 보니까. 저희끼리 했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김치만 챙겨갖고 가면 된다.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것저것 챙겨야 되네. 그래요, 또 혼나고. 짐을 다시 싸다시피 하는 우여곡절을 치르고서야 사상 첫 번째 가족 여행.